국민연금. 이번 500인 회의의 주제.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 바로 연금 개혁입니다. 보험료율을 올리는 재정 안정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한 주제인데. 근데 쌤, 제가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약간 금융공학자 분들이 국민연금을 연구하고 그러는 건가요? 네. 제 본캐는 공학자입니다. 남중남고 공대 군대 공대 교수 공학자예요. 연속까지. 제 부캐는 지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연금 개혁 논의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오늘은 연금 개혁 얘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연금 또 방송을 진행해서 조금 이번에 공부를 해봤거든요.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를 얘기했으니까 다시 퀴즈로 돌아가 보실까요? 네. 알고 봐도 모르겠어요. 국민연금과 관련된 적용 속에 무지개 위 아래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위 아래. 위 아래? 저 금융공학 석사. 무지개 위. 뭐야, 글자가 있네. 이게 뭐예요? 펜션 밥. There's a nothing here. Nothing here. 내 말이 맞네. 저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저 위에를 보면 연금 개혁을 의미하는 펜션 팟이라는 지금 단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nothing이라고 되어 있죠. 연금 개혁을 꿈꿨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지금 연금 개혁 때문에 대단히 큰 사회적인 분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Nous refusons d'augmenter le coût du travail ou les impôts. Nous refusons de baisser les pensions. Au contraire, nous voulons les augmenter. 우리 사회나 프랑스 사회나 혹은 다른 어떤 사회도 연금 개혁은 어려운 일이고 사회적 갈등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연금 개혁만큼 어려운 주제가 없고 그리고 연금은 우리 모두 가 해당되는 그런 사회적 제도잖아요. 예. 근데 감정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되는 거는 불신, 고갈, 소진, 인상 이런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냐면 왜 연금 개혁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리고 연금 개혁이 계속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올해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됩니다. 노후에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안정되고 균형된 국민생활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시행된 지 6년째로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이 되면 2055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딱 그겁니다. GDP 1%만 더하자. 지금 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놔두면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연금 문제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숫자도 많이 나오고 좀 복잡하게 계산할 것도 많은데 오늘 정말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연금 문제를 다뤄볼 테니까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고민을. 저는 이번엔 정말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KBS에서 그 간판 아나운서 그 이승현 아나운서가 500인 확 모아갖고 공론화할 때 야 진짜 이 뭐가 될 거다. 이승현 아나운서까지 나섰는데 이게 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부족했습니다. 맞아요. 부족했어요. 제가 나섰는데 정말 조금만 더 했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했어요. 사실 아쉽죠. 지금 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줄여서 연금특위 산하에
공론화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4월 달에 방송했던 그거고요. 거기에 올라온 핵심 의제에 대안이 두 개가 주어졌어요. 첫 번째가 소위 소득보장안인 1안, 더 내고 더 받는 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재정안정안인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500인의 시민 대표단들께서는 1안에 더 큰 지지를 보내주셨다가 이 공론화위원회의 결과가 됐습니다. 아, 더 내고 더 받고 어쨌든 더 내네.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보험료는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시기에 소득 중에 몇 퍼센트를 보험료로 내는가라는 의미예요. 그다음에 소득대체율은 65세 이후에 젊었을 때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가는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안을 예로 들자면 네. 내가 평균 100만 원을 벌었다면 매달 13만 원을 보험료로 낸다는 의미고요. 은퇴한 다음에 65세부터 사망시까지 매달 50만 원을 받아간다는 의미예요. 다만 여기에서 저 50만 원을 다 받아가려면 40년 납입을 해야 되거든요. 기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그에 비해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네. 20년만 납입을 했다. 그럼 그 절반인 25만 원만 받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 제도에서 보험료율이 9%고요.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OECD 평균은 대체로 보험료가 18% 초반대 그리고 소득대체율이 우리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 42% 전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험료율이 조금 낮고 그다음에 소득대체율도 조금은 낮은 편이다. 다만 그 정도를 비교하자면 보험료율의 낮은 폭이 더 크다 정도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뭐 OECD 국가들도 다 그렇게 좀 많이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많이 걷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갑자기 더 내라 그러면 좀 반대가 심한 건가요? 네, 민상 씨 말씀하신 게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냥 숫자만 계산을 해보면 보험료 19.8%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근데 그 숫자 뒤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택되지 않은 재정 안정론을 누군가 냈잖아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보험료를 12% 이상을 걷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 이런 곳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고용의 대부분이 사실 그런 곳에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자영업자분들 입장 생각을 해보면 본인의 연금 보험료는 오롯이 다 내시고 또 고용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연금 보험료 절반을 또 내가 영업한 거에서 내드리는 맞아 맞아 절반 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연금 보험료를 그 이상 올리면 연금을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를 없애는 부작용이 있다라고 해서 12%를 정하신 거예요. 현재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보험료율은 12%, 13%가 상한이라는 것이 이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대단히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1안 개혁안 저걸로 하면 그 고갈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타깝지만 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뭐 하신 거예요? 저한테 왜 그걸 관리를 못 하셔가지고 지금 문제를 공백 교수한테 자꾸 그러시면 아, 예, 예.